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아기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한 살 된 마루아는 알 수 없는 증세가 계속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마루아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불명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마루아의 몸에 퍼지는 것을 막고 치료 중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로 인위적인 혼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달간 계속된 치료에도 마루아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의료진 측에선 만약 마루아가 눈을 뜨더라도 스스로 먹거나 걷는 일은 물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루아의 부모님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고통받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장치를 떼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루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그때 마루아, 마루아. 몇 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마루아가 마루아. 기적적으로 눈을 마루아. 뜬 겁니다. 마루아. 눈물이 맺힌 눈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은 아빠, 딸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입니다. 때때로 웃기도 하죠. 매일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는 계속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소식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약간 태어날 때 약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아이고 그 케이스 있어. 예, 그래갖고 한 반쯤 질식이 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아 저런 소식 들으면 정말 진짜 좀 제일 같아요. 남 얘기 같죠? 네, 진짜 응원을 보내게 되네. 마루아.